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영상을 찍는 날이 다 오네요. 제가 사실은 2년 전쯤에 웜톤, 뭐 누드빛 베이스립 이런 거를 좀 촬영을 하면서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은 쿨톤 베이스립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영상은 잘 됐어요. 한 28만 뷰 이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되게 잘 됐는데 이게 쿨톤 베이스립을 그때 바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뭔가 영상을 촬영할 만큼 그렇게 예쁜 쿨톤 베이스립이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고 이제 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쿨톤 베이스립이 많았던 그 레어카인드가 갑자기 좀 사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쿨톤 베이스립 촬영이 지금 거의 2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천하려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아이들에다가 요즘 나온 애들 중에서 또 예쁜 쿨톤 베이스립까지 해가지고 총 8가지나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뭐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약간 누디한 그런 쿨톤 베이스립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그런 베이스립 그리고 약간 모브빛 도는 베이스립까지 정말 아주 왕창 다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쿨톤 베이스립은요, 짠!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바로 요 립인데요. 요거는 쿨톤 분들은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페리페라의 핑크 따삼입니다. 네, 요 컬러는 약간 요렇게 약간 흰기가 섞여 있는 약간 핑크빛 그런 컬러인데 얘를 이렇게 싹 블렌딩을 해주면은 약간 이렇게 흰기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뭔가 차분해지면서 얘는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고요.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사용해주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바르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되게 발림성 자체가 뭔가 되게 플러리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 엄청 얇게 입술에 촥 안착되는 그런 질감이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 입술에 딱 발랐을 때 이렇게 적당히 색감은 올라오는데 베이스립 역할을 되게 톡톡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그냥 손으로 쓱쓱쓱 해도 되게 이렇게 블렌딩이 되게 잘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립 블렌딩 브러쉬 같은 데에다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데를 이렇게 살짝 펴주면서 발라줘도 너무 예쁘죠. 얘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좀 무드 있게 사용하기 좋은 립이고 여기 위에다가 뭐 페리페라 컴피 모브 이런 모브 컬러 이렇게 위에 이렇게 싹 얹어줘도 예쁘게 그냥 알아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립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겠지만은 되게 그냥 플러블러하게 되게 이렇게 얇게 밀착도 착 잘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첫 번째 쿨톤 베이스립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립은요, 짠! 얘는 제가 추천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요 립스틱 막 마켓도 하고 이랬었는데 쉐누드랑 핑크 샌드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요. 발색은 요런 느낌이고요. 아까 요 페리페라랑 살짝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살짝 해드리자면은 살짝 비슷한 듯 다르거든요. 뭔가 질감은 되게 비슷하긴 해요. 되게 얇게 착 밀착되는 매트 립스틱이고 이 위에가 페리페라 핑크 따삼 이고 이 밑에가 롬앤의 핑크 샌드거든요. 롬앤의 핑크 샌드가 아주 살짝 더 조금 따뜻해요. 아주 살짝 더. 그래서 핑크 따상이 조금 더 쿨한 핑크 쪽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롬앤의 핑크 샌드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나 두껍지 않게 발리고 블러링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아이고요. 이런데도 이렇게 싹싹 손으로 그냥 발라줘도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요게 요 롬앤의 핑크 샌드 발색입니다, 여러분. 얘도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단독으로도 쓰고 베이스로도 쓰고 싶어요 하는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립이에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베이스 립은요. 3CE의 페일 포지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앞에 두 컬러는 제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애들이고 요 3CE 요 제품은 이 애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꿀템인데요. 얘는 3CE의 그 여쿨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컬러거든요. 보시면 컬러가 되게 예뻐요.
아까 그두 개의 제품보다도 조금 더 뭔가 뮤트한 느낌, 좀 흰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차분한 베이스립을 찾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얘는 확실히 딱 바르면 조금 더 힙한 느낌이 확실히 더 느껴지는 그런 립이었어요. 아주 살짝 더 회기? 흰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를 발라줬을 때는 앞에 두 개는 약간 청순 무드 쪽에 조금 더 가까웠다면은 이 제품 페이포지 컬러는 조금 힙한 그런 느낌이 좀 더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매트 립스틱들은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처럼 되게 무겁게 발리거나 이렇게 좀 딱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제품 포함해서 요거까지 총 3개의 매트 립스틱 모두 제형감이 모두 비슷합니다. 뭔가 포슬포슬하면서 블러리블러리한 그런 제형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베이스로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고 그 위에다가 조금 포인트 되는 이런 핑크 그래서 그라데이션 해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런 포인트 컬러를 조금 더 돋보이게끔 더 예쁘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세 컬러가 아무래도 질감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페리페라의 핑크 따상, 이 중간에 있는 게 롬앤의 핑크 샌드, 이 밑에 있는 게 3CE의 페일 포지입니다. 확실히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페일 포지 컬러가 확실히 조금 더 뮤트뮤트한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 있죠. 각각 따로 발랐을 때는 어라 좀 비슷한가 싶지만 이렇게 손목에 발라보면은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요거는 약간 숨은 립 꿀템인데요. 이게 뭐 앞에 보여드렸던 뭐 롬앤 페리페라 3CE는 워낙에 립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사실 지금 보여드릴 네 번째 요 에이블랙은 사실 팔레트가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기는 해요. 근데 이 신상으로 나온 립 중에 요 비트인워스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특히나 입술에 딱 올리면은 블러블러한 이 느낌이 되게 그 립스틱은 아무래도 스틱으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발라졌다라는 느낌이 아주 조금씩은 느껴지는데 얘는 정말 바르고 나면은 립을 안 바른 것 같은 정도로 진짜 공기같이 가볍게 딱 발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립을 발라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블로그 후기도 봤는데 이미 쿨톤분들이 이거 예쁜 거로 눈치채시고 막 후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만 아는 꿀템인 줄 알았는데 또 나름 코덕분들 사이에서는 살짝 입소문을 탄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에이블랙 비트인어스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예 발릴 때부터 엄청 얇게 발리는 제형감이고요. 이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컬러보다는 확실히 조금 화사한 느낌이 좀 들죠. 제 원래 퍼스널 컬러는 봄웜 라이트 톤인데요. 봄웜 라이트 톤인 제가 발라도 뭔가 얼굴이 막 엄청 노래 보인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저도 되게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검색을 해봤을 때는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컬러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쿨라 분들이나 아니면 여쿨라인데 봄날에 살짝 걸치신 분들도 되게 만족해서 쓸 것 같은 그런 되게 화사한 핑크 베이스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쿨톤 베이스립은요. 짠! 케이스부터 너무너무 귀엽죠. 얘는 계속 온고잉 되는 제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케이스 보면은 일반 그 잉크 무드 매트 틴트랑 살짝 다르거든요. 오뚜기 콜라보에서 나온 한정 컬러예요. 근데 제가 얘를 딱 발라보고 나서 느낀 거는 되게 질감이 방금 보여드렸던 요 에이블랙이랑 되게 비슷해요. 딱 그 가벼운 블러 틴트 있죠? 딱 그 느낌인데 요 페리페라랑 에이블랙이 아무래도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클리오 가문이라서 그런지 뭔가 질감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색감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비교해보니까 다르기는 했는데 제가 한번 입술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색은 노란 느낌입니다. 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요. 아까 에이블랙 바를 때 질감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되게 얇게 얇게 잘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 입술에 발랐을 때는 확실히 입술에 발라보면은 아까 그 비트인어스 발랐을 때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확실히 더 흰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만족한다는 후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얘도 진짜 그냥 보시면은 아예 안 묻어나고 되게 그냥 입술에 이렇게 완전 착
착붙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트위너스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다르죠? 이 비트위너스가 조금 더 아주 살짝 좀 코랄 느낌이 섞여 있는 느낌이고 좀 더 쿨한 거는 성진순례 요 아이가 더 쿨한 것 같아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약간 단독으로 발라도 이쁜 애들, 약간 흰기가 섞여서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쿨톤 베이스 립들이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컬러는 약간 모브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베이스 립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름 쿨 뮤트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만한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얘는 일단 케이스가 진짜 예뻐. 얘는 VDL 제품인데 케이스가 막 흔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고급져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얘는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이게 얇습니다. 되게 얇아가지고 좀 섬세하게 바르기 괜찮을 것 같고, 컬러감은 확실히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요 아이부터는 모브 느낌이 이제 확 들어갑니다. 아까 발랐던 요 페리페라 핑크 따상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 VDL 베러모브 요 컬러가 뭔가 좀 모브 느낌이랑 아주 살짝 좀 더 장미? 요런 컬러가 좀 더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거 보이시죠? 핑크 따상이 얘 옆에 있으면은 훨씬 더 핑크핑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얘는 입술에 되게 착 달라붙는 그런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이 오늘 보여드리는 매트 립스틱 통틀어서 얘가 가장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핏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초반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매트 립스틱 대비 얘가 좀 더 쫀쫀하게 입술에 더 달라붙는 그런 제형이에요. 완전 블러리한 느낌은 아닙니다. 되게 쫀쫀하게 찰떡으로 싹 달라붙는데 손으로 조금만 블렌딩 해주면 이런 느낌. 확실히 좀 모브모브한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컬러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사실 VDL에도 꿀템이 정말 많은데 다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는 얘가 되게 얇잖아요. 되게 얇고 이 끝부분이 보면 약간 사선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베이스립 바르실 때 만약에 립펜슬이나 립라이너 같은 거 같이 안 쓰시는 분들이면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입술 요 외곽 라인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세심하게 보완해주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발라주고 이런 데 손으로 조금 블렌딩 해주면은 오버립 느낌 이렇게 제대로 딱 나죠. 요런 컬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립은 요게 약간 그 레어카인드의 예전에 있었던 휘그 섀도우, 뭐 휘그 티로즈 약간 요런 라인들 있죠. 요런 그런 라인들 컬러예요. 이제 완전 핵 모브 쪽으로 갑니다. 요거는 휘의 드라이 리허설 컬러인데요. 요 컬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 오래된 컬러예요. 뭔가 좀 차분하면서도 되게 좀 지적이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도 되게 제형감이 괜찮아가지고 입술에 꽤나 오래 살아남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는 바를 때 약간 꽃향 같은 게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향은 아니어가지고 후기 조금 찾아보시고 향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이 좀 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저도 향에 예민한 편이기는 한데 이건 막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니긴 해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되게 쫀쫀하게 잘 발리면서 흰기도 들어가 있고 뮤트한 느낌도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예쁘고, 이런 컬러들은 딱 발라주고 안쪽에 이런 모브 글로우 립들 있죠? 이런 거 그냥 가운데 이런 데만 살짝만 이렇게 발라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베이스로 조금 쫀쫀하고 흰기 도는 애를 깔아놓고 그 위에 조금 이렇게 장밋빛 도는 그런 모브 글로우 립 이렇게 발라줘도 조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하트 퍼센트의 모브 컬러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쿨톤 베이스 립은요. 짠! 요거는 제가 작년에 에뛰드랑 같이 개발을 했던 에뛰드 픽싱 틴트 8호 더스티 베이스 컬러입니다. 이 컬러 진짜 예뻐요. 일단 에뛰드의 픽싱 틴트는 제형감 자체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시국일 때 요 마스크에도 덜 묻어나면서 입술에 아주 촥 픽싱되는 되게 신기한 제형이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뭔가 약간 외국 느낌 나는 좀 힙한 느낌으로 좀 뽑고 싶었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더스티 베이지라는 말에 딱 맞게 뭔가 모브랑
베이지랑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컬러로 딱 나왔고 드라이 리허설이랑 살짝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제형감 자체가 일단 완전 다르고요. 드라이 리허설은 이렇게 조금 발릴 때도 보시면 뭔가 쫀득구덕? 요 에뛰드 픽싱 틴트보다는 아주 살짝 더 두껍게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에뛰드 픽싱 틴트가 뭔가 완전 얇게 입술에 그냥 쫙 붙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형감도 좀 다르고 발색 자체도 드라이 리허설이 조금 더 진한 느낌입니다. 더스티 베이지는 이름에 딱 베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픽싱 틴트는 바르고 한참 지나면은 이게 블렌딩이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금방 픽싱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바르실 때는 바르고 바로 이렇게 픽싱 되기 전에 블렌딩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되게 차분하면서도 뭔가 좀 힙하면서도 외국 화장품이 좀 생각나면서도 그런 느낌. 뭔가 세포라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총 8가지의 베이스 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흰기가 도는 걸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페리페라의 성진순례가 확실히 조금 이 중에서는 가장 흰기가 돌고 난 가장 모브모브한 거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에뛰드의 더스티 베이지. 근데 에뛰드 더스티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휘 드라이 리허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컬러들은 보시면은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색감이 아예 없지는 않으면서도 베이스 립으로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쿨톤 베이스 립 8개 추천을 마쳤고요. 이 중에서 우리 재롱이 분들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쿨톤 베이스 립은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